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군만 이제 봅니다. 먼저 이렇게 과감하게 영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직에 계시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평인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그 동명초를 민선 6기 들어서 약 3년간 이제 방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그거는 방치라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떠한 동명초 부지 활용을 위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 아니면 버스 터미널을 이전한다라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명초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커다란 네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동명초 주변, 특히 우리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요. 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천시가 지방 재정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천시가 뭐 어쨌든 재정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최소한에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다 보면 지역의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수적으로 그 지역 동명초 부지로 활용해가지고 지역 산업이 발전이 되면 또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명초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검토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아마 시작하시고. 제가 볼 때는 2014년 이제 민선 6기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사업을 지방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포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아마 이러한 것들이 동명초 부지 활용 방안이 아마 찾았던 거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제천시에서 동명초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나는 저희가 영어 체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 체험 학교를 동명초 부지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제 협력을 해다 보는데, 동명초 부지가 제천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다시 동명초 부지를 교육청에다가 줘야지 되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어 학교 유치가 그 당시 이제 안 됐던 그 교육감 공약이었었잖아요. 공약 교육감. 이게 중지가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천 그 동명초 부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원을 하는 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검토가 됐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 공원을 하려고 검토가 돼서 저희가 예산도 뭐 한 6억 정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뭐를요? 용역을? 아니요. 공원을 실제 안치기 위해서 6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원이 과연 동명초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 공원이 주변의 활성화 또 시민들을 끌어낼 어떤 많은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검토를 해봤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자체가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을 띠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다. 제천시는 하나의 아파트 정책을 하는 주간 기관으로서, 제천시가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아파트가 3,700채가 지금 새로 나오는 상황에서, 제천시가 거기서 주간 기관 아파트의 어떤 정책 주간 기관으로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아마 아 이거는 어쩐 관주도? 예, 관주도는 아니다. 공익의 목적에는 부합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됐고. 그 얼마 전 저 이동규 네. 시장께서도 그 밝힌 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두 개 짓고 공원 남은 건 공원하고 밑에 지하 주차장 한다 이제 이렇게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정했는데 이제 내일인가 그 뭐 협약식 하시잖아요. 23일 날 자동차 예. 자동차 클러스터.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일부 시민들은 왜 하필 시내에다가 그 자동차 클러스터를 하냐. 그 산업단지나 이런 데 많은데 그렇죠. 그걸 거기다 왜 갖다 놓느냐. 그리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저 또 다른 뭐 사업 분야가 여러 명일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그 저기 창업보육센터보다는 더 좀 한 단계 위에고 어디 뭐 산업단지 이런 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돈 많이 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솔직히.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네. 개념은 수도권 그러니까. 쪽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개념의 그 산업 어떤 공간이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으로 민간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지방으로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 발생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딱 쳤을 때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방에는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채우기 위해서 미리 그 클러스터 이쪽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이제 좀 지식산업센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민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민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 왜? 민간인이 못하니까 저희가 이 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식산업센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업의 어떤 생태계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태계, 뭐 자연 생태계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이 금방 태어나가지고 금방 산업단지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대학교 갔으면 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그 초등학생이 아주 영재일 경우에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산업단지로 보고 그렇죠. 가기 전에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에의 공간이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공간과 같이 하나의 단계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관계로 이 기업에 이런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커가는 과정에서 금방 창업을 해가지고 금방 산업단지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갔냐면 산업단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가 돈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과연 역으로 봤을 때 그 돈도 많이 못 벌고 사람도 적은데 들어와갖고 뭔 효과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지식산업센터로 졌을 때 이제 기업 입주 타겟을 저희들이 이제 전략업종이라 그러죠. 전략업종을 하나는 그 자동차 튜닝산업을 일단 전략산업 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방이 있으니까 한방 천연물 관련 기업을 세 개를 이제 저희들이 타겟을 줬어요. 먼저 자동차 튜닝 산업은 2014년 1월 달에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이 이제는 과거에는 불법이나 뭐 썬팅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튜닝 할 수 합법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합적적으로 튜닝 산업이 됐고 또 산업부에서 산자부에서 이 튜닝 자동차 튜닝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지금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튜닝이 뭐 썬팅이나 뭐 타이어 뭐 그런 거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튜닝 자체가 산업화다 자체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를 다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가서 끼울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갑니다. 지금 그 저기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뭐 줄줄이 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식산업센터에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튜닝 관련 업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입주 의사를 보인 업체가 한 35개 정도 돼요. 35개 지금까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뭐 한 2년 정도 35개 업체가? 네, 35개가 경기도 쪽 수도권 쪽에 35개가 입주 의사를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그럼 거기 자체가 다 저기 튜닝 그렇죠. 업체가 다 들어오겠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개별로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했을 때 왜 경기도 쪽에서 제천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천이 지금 정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이 있지. 지금 그렇죠. 또 자동차 뭐 튜닝이 갑자기 또 그 전부터 했지만은 탁 나타났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차라리 한방 뭐 엑스포 하면 한방 관련한 그런 뭐 그런 거 맞습니다. 되는 거 이게. 예. 사람도 그리고 또 이 건물도 네. 지금 시위에서는 그렇죠. 지금 뭐 국비 확보도 안 되는데 미리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람도 쌀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쌀밥만 먹고서 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뭐 옥수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런 거 같이 제천시가 어느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제천시가 어디 단양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13만 7천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제천이 뭐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관광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제천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 산업이 전략 산업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만이 그런 관련 기업들이 큽니다. 들어오고 입주가 되고 지금 제천시는 두 가지의 전략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방 천연물 산업이라고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부품 산업 피부에 와닿지도 않은 것 같아요. 피부가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제천에서 가지고 있는 한방 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연 8천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부가가치 어디 업체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업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천시의 한방 천연물 관련 매출액이 8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매출액이 8,8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두 기업 산업이 합쳐지면 1조 6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1조 6천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략 산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전략 산업을 가져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제천시 공무원이 백날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유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클러스터화가 된다면 클러스터가 된 기업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수도권에 가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업종을 저희 제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 밑밥 역할을 할 수 있다. 밑밥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같은 종류끼리 뭉쳐가지고 협업을 해서 이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여지 커다랗게 해야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눈덩이를 물치더라도 크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그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만들면 외지에서 같이 결합이 될 수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 클러스터, 한방 클러스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상을 얘기를 한방 그 영상은 하나의 문화잖아요. 문화도 산업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우리끼리 문화를 해서 또 하나의 풍요로운 어떤 문화로 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지역의 하나의 문화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뭉쳐서 살아야지 뭐 어떻게 관광만 먹고 어떻게 산업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다른 분야의 업체들은 일단 진입할 수가 없는 거네. 일단은 몇 개 정도 얘기 한 50개, 60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상은 이제 자동차 튜닝이 왜 튜닝을 우리가 왜 이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튜닝 산업이 거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만약에 튜닝 산업이 잘 됐어요. 과연 제천시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잘 되면 갈?
지식산업센터에서 잘 되면 바로 네. 3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천에 제 3단단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에 갈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타 도시에 보면 도시의 공동화의 하나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그 공동화의 어떤 정도 그 지식산업센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네, 네, 돌아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남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도 있어요, 그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만 5,000평 짜리가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업이 400개가 들어와 있고 입주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명이라는 거는 제천 1산단, 2산단을 다 합쳐도 5,000명이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몇 명이에요? 하게 되면? 우리는 200명을 지금 현재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뭐 하남하고 같이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튜닝 산업을 좀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또 이렇게 항상 또 정보를 또 입수하기 위해서 뭐 그리고 또 뭐 밝힐 수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히고 시민들에게 아 저희가 이제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확보 참 네. 시위에서도 그래서 이제 중기청을 저희가 갔죠. 그래서 중기청을 갔는데 중기청에서 얘기는 지역에 많은 단체나 기업들이나 아니면 제천시에 많은 그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다 뭉쳐가지고 중기청이나 이런 중앙 쪽에다가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라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중기청을 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뭐 어떻게 많이 왔다 갔다 저희들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다 보니까 그래도 걔들이 하나의 예산 꼭지를 지금 현재 넣어줬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억 들어가는 건 부담 없어요? 그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한 국비 137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비가 이제 뭐 한 50몇 억 정도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합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일단 농명초 주변이 싱크 주변이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그러면 농명초 주변을 제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럼 일단은 저 급하게 하지 말고 놔두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지식센터를 이렇게 해는 과정도 이렇게 오래 걸렸고 이게 뭐 바로 된다 그래도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내년으로 미뤘을 경우에 새로운 뭐 이거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2021년 정도 돼야지 뭐 첫 삽을 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아 지금 시작해도? 지금 시작이 아니라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면 그렇게 바로 국비를 2021년 넘어가야 돼. 국비를 찾을 수 확보할 수 없는 방향이죠. 왜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려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동명초 부지가 제천시 부지고 저희들이 공익 목적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주도를 하는 거지 민간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하면 어떤 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인데 그게 과연 제천시의 공익 목적에 부합을 할 건가? 그 외에 참 저 뭐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시청을 옮겨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내다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기간이나 어떠한 시설이 이전할 때는 이전은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일단은 제천시청이 동영초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청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뭐 지금에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이랬을 때는 이전해야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천시청이 현재 새로운 곳으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시청을 옮긴다는 거는 명분이 약하다는 명분이 없고요.
또 터미널을 이전해야지 되는 명분이 과연 있느냐. 지금 터미널은 지금 운영 주체는 민간 주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터미널은 다 민간 주체로 돼 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자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터미널도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지 공용시설입니다. 공용시설. 공공시설이 아니라 공용시설이란 얘기죠. 그런데 터미널을 제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이제 동해시에서 일단 인수를 하고 민간 입학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긴 왜 그러냐면 버스 터미널이 부도가 났어요. 동해시의 버스 터미널은 시내하고 너무 멀리 예각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 때 먹어서 상행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외곽에 뒀는데 지금 뭐 버스 탄 사람들이 옛날 같이 뭐 미리 가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립니까? 요새는 버스 타면 타려는 분이 10분 정도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기서 가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커피 한 잔 먹으면 많이 먹는다 얘기. 그렇죠. 자판기 커피 먹으면 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와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터미널 자체가의 운영을 기능상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터미널 기능에 문제 있습니까? 그건 없다고 보고 작년에 저희들이 에어컨도 설치를 해줬어요. 민간인이 운영하지만 제천 시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덥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에어컨도 몇 개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할 일이지 그 터미널의 기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옮기는 거는 좀 맞지 않는가. 기식산업센터하고 같이 짓는 거 그 문화 단 복합문화센터. 네, 복합문화센터. 네, 네. 그 기능하고 두 개 같이 이제 국비 신청해서 기업자 형태로. 그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를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거기는 동명초 부지를 하나에 이제 우리가 제천 주 건물이 지식센터. 아니 거기 이제 단지 이름을 우리가 제천 문화 산업 복합 단지라고 이렇게 일단 같이 전했어요. 졌는데 건물 두 개를. 예예 그렇게 졌는데. 지식산업센터는 하나의 마중물로서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를 제천시 규모에 맞게끔 지고 그 다음에 그걸 두 건물 두 개는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명초 부지가 한 5200평이 돼요. 5200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져도 맨 동쪽으로 치우쳐지면 4000평이 그냥 공지가 남아요. 그래서 그 공지에다가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광장과 공원으로 설치를 하는데 추후 제천시에서 진짜 뭔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4000평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분을 뒀기 때문에 그 4000평에다 충분히 제천시가 필요한 시설을 즉각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설, 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상주 인원이 만실했을 때 한 200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평상수센터하고 하면 하루에 한 200명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두 개가 합쳤을 때 한 400명 이상이 아마 그쪽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직결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동명초 주변서부터 저기 중앙시장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보니까 지금 상당히 뭐 열정 있게 지금 이거 영상은 역사에 남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정책 실명제 이상으로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이건 뭐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이게 그 이제 내년에 그 뭐 또 선거가 놔둬서 이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또 있어요. 그래서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천 시민의 공무원보다는 공무원 제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명초 부지를 위한 활용 방안이 제천시에 도움이 된다면
70%가 도움이 된다면 30%는 보완을 해나가야지 될 부분이다. 방향성만 맞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민이기 때문에 난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보완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얘기하는 거는, 제천시의 동명초가 여태까지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방치가 됐고, 어떻게 보면 동명초가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동명초 주변은 한 5, 6년 동안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작해도 한 3년 걸리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3년 걸리는데 선거를 인식하는 거는 좀 문제라고 보고, 제천 시민의 입장에선 빨리 그 사이에 동명초 주변에 뭔가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야지 되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이래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여튼 그 믿어달라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주무팀장으로서 좀 시민들께서는 이 시설들이 어떤 뭐 무언가를 새롭게 뭐 버스 터미널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쪽에서 뭐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뭐 이런 방향성에 의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줘가지고 제천시가 중앙부처에서 뭐 거기 제천에 경기도에 갈 거를 제천시에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목소리로 제천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한 목소리로 내야지 저희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게 방향성이 맞다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다도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 인터뷰 이렇게 결정해서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뭐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론 보도면 반론 보도거든요 이게.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아니 저는 반론보다 보도라기보다도 지금 뭐 한 30분 이상 이렇게 네, 좀 더 이 시민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튜닝산을 뭐냐고 예, 더 좀 더 알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전과 같이 이래 고꿀뚝이 있는 공장이 아니고 거기 보면 오피스텔 같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저희가 예전에도 속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속공장보다는 더 워낙 이래 외형이 거의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오피스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그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16년